나의 모습 보네.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한 나의 맘 보네.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옆분하고 앞뒤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과 연거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학의 영적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은혜로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또 주님도 기대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또 기대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정정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모든 것 다 사라져가도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이기시고 나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소서.
느낌을 받으실 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찬양하라. 더거룩하신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찬이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찬이 주님의 사랑과 찬이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합시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님 은이니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리를 눈보다 너리를 깨끗하게 하네. 우리를 깨끗해 하시네. 누구나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네.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든 갈 수 없어 주 앞에 찬양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뒤에 피 우리를 너무 더 심차게 변찬된 주님의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별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의 하자네.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요. 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찬양 드릴 때 고백합니다.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이 오시기 가득해
영광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선포하시 단일 목사님의 영기가 가능해서 축하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요 예수여 삼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기도 모임이 8월 6일 오늘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8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문화예술센터는 2017년 3학기 수강생 및 강사 모집을 마감하였습니다. 2017년 행복한 예배 및 소망부 여름 캠프가 구원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8월 18일, 19일 이틀간 행복한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교회 지성전 연합청소년부 수련회가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부터 8월 15일 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우룰에서 영화가 상영되오니 이웃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박노명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솔로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추하고 더러운 심령, 불순종과 교만과 위선의 모습으로 산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주의 선하신 자비와 능력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위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바른 국가관과 바른 신앙관으로 동일한국과 성교한국의 초석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어린 영화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각 기관들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주간 교회 학교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산상 영적 무장성회를 통하여 갈급한 영혼 위에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청년부 수련회와 행복한 예배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지성전 7개와 1000대 이상 주차장 확보, 장년부 1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간다 선교센터가 선교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맡겨진 양떼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병든자 위로받아야 할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치료함 받고 고침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원로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곳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다니시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 만나 말씀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적용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갈급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경찬팀의 뜨거운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에 영감 있는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등단하셔서 지난 8월 2일 설악소양관에서 진행된 67명에 대한 침례 증서 전달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신희명 성도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침례 증서 제 17-01-00625 성명 신희명 성도. 위의 사람은 2017년 8월 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늘 비전교회 침례 교인이 되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7년 8월 6일 기독교 한국 침례의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인사할 때 앞에서 인사 안 하고 딱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오케스트라 팀만 그런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팀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고마워요. 내 옆에서 같이 연주해 줘서. 시작. 예, 저 봐요. 잘 어색하잖아요. 안 해보니까. 찬양할 때도 보면 이렇게 악기를 안 할 때는 찬양할 수 있는데 악기 안 하면 입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악기 할 때만 이렇게 하고 그래요. 피아노를 치든 뭐라든 찬양하면서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죠? 이럴 때 왔을 때 다 같이 막 옆에 사람한테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본인만 딱 앞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다시 옆에 사람 다 쳐다보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으세요. 우리 방화순 권사님께서 5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하시고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어디 계세요? 예, 저 앞에 계세요.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아주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 백수하시고 10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다시 살아나셔서 계속 100세까지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글이 나왔어요. 100세 이전에 죽는 자는 젊을 때 죽었다고 말할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글이 나왔으니까 100세 이전에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서라도 다시 모시고 나와서 그래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은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할까요? 불행하길 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가 많으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살맛나게 살길 원하시고 우리가 막 웃고 정말 복에 겨워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그러느냐고요? 안 그러거든요. 정말 어렵게 살고 죽지 못해 살고 힘들게 살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사는가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도전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어떤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저주가 막 와가지고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누구누구는 결혼만 하면 자꾸만 깨지고 누구누구는 인생에 취직만 하면 자꾸만 회사에서 얼마 있다가 그만두게 하고 사업만 하면 말아먹고 또 그 정말 남들은 다 100년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40대에 막 요절을 하고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이런 저주 가운데 살면서 그게 내 운명인 줄 알고 내 팔자가 그런 줄 알고 혹은 내가 워낙에 복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안이 그렇다고 그러고 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인생 팔자의 억울한 부분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가시로 막 고통을 겪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흉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죽고 끝났으면 아이고 그냥 보통 사람이 왔다가 죽었나 보다, 누가 어떻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다가 죽었나 보다 그럴 텐데 그분은 죽고 썩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살아난 것을 일시에 500명 이상이 보고 그가 살아난 것을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살아나신 걸 만나고 이렇게 된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 앞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믿으면 인생 팔자가 꼬이지 않도록,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팔자가 변하는 권세, 신분이 달라지는 권세, 인생이 살맛난 인생으로 바뀌는 권세. 그 권세가 뭐냐? 자녀의 권세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갖고 살아도 생각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생각,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이 세상에 속한 생각이나 하고 살면 그 생각의 끝은 종착역은 어디냐? 멸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자꾸만 뭐든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해방을 시켰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냥 그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만나가 쏟아지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마실 물이 없는 그 사막 땅에서 하나님께서 막 생수 같은 그런 물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해서 영하의 추운 날씨를 지내지 않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정말 그들의 인도자는 모세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생각이 육체의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 세상 생각을 하면 죽어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고 계시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안 될 거야, 내 팔자는 이렇게 살 거야, 아이고 내버려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이고 자꾸만 그러지 마.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하고 온고집 부리고 굳은 마음으로 딱딱해지고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딱 버티고 살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생수를 터뜨리고 만나를 주시고 거기에 막 메추라기를 날려보내고 그러는데도 거기서 그거 먹으면서도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 끼고 살고 이러고 다녀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집안도 망하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평안과 영생이니라. 그 영생이라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히 살 길이 열려져요. 그의 사업을 통해서도 가정을 통해서도 인생살이가 막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가슴 치며 살고 남들에게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뒤에서 꼬부라져서 울면서 살고 이러던 인생이 살맛난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 그 복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서 이야 이 땅은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참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저녁에 해가 지면 하나님 내게 안식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쫙 살아가도록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달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고집처럼 왜 뭐 한대고 되겠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부정적인 말, 메뚜기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고집대로 하는 말, 저주스러운 말을 막 뱉어가면서 그런 생각에 이끌림 받으면 그 종착역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본받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얘기도 섞지 마요. 왜냐하면 감기 환자하고 딱 버티고 앉아있다가 집에 가면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감기가 흡신 들린 환자하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거기 앉아서 한참 앉아있다가 일어나 가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그 감기가 옮겨와요.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생각하는 꼬라지가 망하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하고 앉아서 말 섞고 같이 앉아 쭉쭉쭉쭉 하면 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성령의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하고 딱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기운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야는 난 팔자가 이런가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연단이 있을 때마다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찝찝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 육신의 생각이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야 저 아무개 보기 싫어갖고 나는 그런 일은 안 하겠어 이런 생각하다가, 아니지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지. 벌써 우리가 딱 들으면 알잖아요.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세상이 준 생각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이 딱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 그 생각을 딱 했을 때 육신에 속한 생각이 딱 들으면 아 이 길은 망하는 거야 딱 버리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은 망가져, 이 길로 가면 내 집안이 망가지는 거야. 얼마든지 그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길로 다 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그냥 자고 깨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뒤집어지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혀를 꺾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환상을 봐서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여 영적으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생각, 굳은 마음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한번 확 하나님의 그 챙기로 갈아엎어질 수 있는, 그래서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벌써 말할 때부터 난 원래 그렇게 자랐죠 이러면 굳은 마음이구나 벌써 딱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 딱딱하구나, 딱딱해요. 씨도 안 먹혀. 뭘 해도 씨도 안 먹혀. 길작과실로구나. 그리고 뭐 하면은 가시 같은 게 확 찔러요. 말마다 확 찔러고 가시밭이구나.
벌써 포인트가 났잖아요. 그 길은 뭐예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은 꾹꾹 혈기 같은 게 팍팍 올라와요. 돌짝밭이구나. 벌써 알아요. 세상에 욕심으로 드글드글하고 막 세상에 이권에 막 예민하고. 하나님 옥토되게 해주세요. 옥토가 돼야 돼요. 사람이 은혜 받은 생각, 영의 생각, 축복의 생각을 하면 옥토같이 부들부들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막 쫙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영의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영적으로 끌고 가시거든. 한번 절단해 보세요. 성령이요, 충만케 하옵소서. 한번 저를 다 이쁘게 쳐다봐 주세요. 이쁘게. 왜냐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흘겨보는 것 같고요, 옆으로 이렇게 짜면 째려보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탁 드셔서 턱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들려서 아멘 할 때 같이 이렇게 그런 상태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의 생각을 하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난 믿어, 나 자녀 됐어, 나 성령 받았어, 그래도 생각이 안 바뀌면 망하거든요. 왜요? 모세가 인도하는데도 망하는데 뭐. 그 모세보다 형편없는 오 목사가 말씀 증거하는 거 듣고서 그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영의 생각으로 나를 막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여간에서는 이게 안 끌려가거든요. 뭐 같아서? 바위 덩어리 같아가지고. 이 큰 바위 덩어리 같아가지고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일래도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냐? 이 큰 바위도 물방울이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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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자꾸 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뚫어져. 그 바위도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구멍이 뚫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드러운 것 같아도요, 거기에 계속 이 딱딱한 바위 같은 내 마음, 그냥 꽉 뭉쳐져 있는 세상의 옹고집 같은 내 마음, 내 인생의 경험만을 그냥 최고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그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어느샌가 거기에 구멍이 뽕 뚫어져가지고, 바위긴 바위인데 구멍이 뚫어진 바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둥그런 바위에 가운데 구멍이 뻥 뚫어지니까 거기다 뭐 같은 거 줄매가지고 끌고 다니면 멋있는 작품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작품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영의 생각한다고 보시나, 이걸 알게 하려고 샘플을 하나씩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 모델 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뭐라고요? 모델이에요, 모델. 아, 이런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럼 영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엘리사를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써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엘리사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글쎄. 엘리사가. 아니, 그리고 이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애 못 낳는 여자, 집안은 부유하지만 남편이 나이 먹고 애를 못 낳으니까 늘 그 가정에는 웃음이 없어요. 뭔가는 그냥 마치 침체된 것 같아. 조용해. 가끔 신문지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려. 가끔 파리가 삐용 그러면 딱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집안에. 그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그 수넴 여자에게 애를 갖게 해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원수 나라예요. 못된 인생이에요. 남의 나 집에 가서는 그 집에 딸들 납치해가고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죽여버리고 동네에다 불지르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원수 같은 자이지만 문둥병 걸려 저주받은 인생인데 찾아오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참 가난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 아들도 다 인간 시장에 내놓고 노예로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절망적이고 인생의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울 데가 없어가지고 엘리사 앞에 갖고 막 선생님 나 좀 좀 내 사정 좀 좀 봐주세요 하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그 과부, 그 집에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한 일이 병자 고쳐주고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아이 낳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구 드러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에이요 설마 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12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큰 일을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 아들이나 자녀나 세무세무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는 팔자가와 사나워서, 아니 나는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원래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다. 나는 인생을 복받아 살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고 늘 자기만 쳐다보고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자꾸만 자기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그것을 우리는 굉장하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도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요단강 같은 문제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병자도도 고침받고 마귀와 사탄 귀신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어둠의 영들은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소리고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주님 이건 내 팔자가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생각을 탁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애를 썼더니 마귀가 도전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워서 마귀를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야 뭐 교회 다녀봤자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생각을 하면 살고 육의 생각을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한 대표적 인물로 엘리사를 딱 꼽았어요. 그 엘리사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그 영의 생각한 대표 인물로 꼽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 아주 결심을,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겼어요. 한번 절단해 보세요. 결단하고 행동하자.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결단할 때는 왼손으로 하고 행동하자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결단하고 행동하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행동하자. 이걸 하더라도 꼭 분기 걸린 사람처럼, 아 왜 그래요? 이왕이면 씩씩하게. 젊은 사람들 나가서 막 응원하는 거 못 봤어요? 결단하고 행동하자 막 이러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결단하고 행동하자. 야, 멋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하면 도와주시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면,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갔어요.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짓는 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쫙 던졌어요. 무슨 그 금을 던져서 투망할 때 픽 던져갖고 금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데, 이 의식이 무슨 의식이냐면 바로 제자를 삼는 의식이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된다 할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던지면 그것이 너를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받았을 때 딱 벗어갖고 던져버리면 안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딱 했을 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은 열두 결의의 소를 끌고 갔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24마리의 소를 이리야 이러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24마리의 소를 12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쫙 끌고 가려면 논이 밭이 커야 돼요? 조그매야 돼요? 크지 않으면 돌릴 수도 없어. 그거를 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앞에서 막 끌고 갈 때 뒤에서 쟁기를 쫙 받고 가려면 기운이 세야 돼요. 기운이 저같이 흐물흐물하게 그래야 돼요. 기운이 세야 돼요. 그리고 그 밭은 옥토겠어요? 돌짝밭이겠어요? 돌짝밭인 거예요. 돌밭이니까 웬만한 소가 한두 마리는 못 끌어. 그러니까 그 많은 소가 끌어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도 세고 농지도 넓고 밭은 막 돌짝밭이지만 그걸 막 갈아엎는 거지요. 이런 사람한테 그걸 확 던지니까 이분이요 소를 잡아버렸어요. 동네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 소를 끌는 쟁기 이런 농사기구를 다 불태워서 소를 거기서 잔치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하는데, 아마 그게 소머리 곰탕을 끓였는지 갈비탕을 끓였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걸 가지고 그거 할 때 그걸 장작으로 쓴 거예요. 완전히 다 잘라버린 거예요. 난 농사 안 줘. 이제 내가 이분을 따라갈 거야. 결단한 거예요. 그래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야 이게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는 많이 받아요. 아, 그래 은혜 받았어요. 그 끝이야. 감동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끝이야. 또 눈물이 났어요. 끝이야. 그러면요 이분은 평생 바뀌질 않아요. 결단을 하긴 해요. 언제? 연초에 한번 해요. 영시 예배 전에 내가 금년에는 꼭 담배 끊어야지. 잘랐다가 3일 만에 잘랐던 담배 다시 이어붙여 갖고 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원래 사람은 작심 3일이라고 나 구정 때 다시 결심할 거다. 근데 결심을 했는데 또 3일 만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요. 하여간 연초에 한번 결심해. 내가 금년에 성경 한번 읽어야지. 아직도 안 읽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결심을 하긴 하는데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은 그게 식어지면 그만 끝이에요. 그런데 한번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몰고 가는 게, 지속적으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주인, 그 자기가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엘리야를 쫓아가요. 갈렙으로도 길갈로도 가고 또 여리고로도 가고 베델로도 가고 또 어디든지 주인이 가면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장을 보길 간절히 바라요. 이번에 성회 기간 동안에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세 살 때 아버님을 여였대요. 세 살에 형제도 많은데 세 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 옛날에 살림살이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식들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시골 사시는 분인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래갖고 뭘 했냐면 일수를 했대. 일수. 일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 교회 꼭 이렇게 헌금 그 저 주정헌금 봉투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돈 내면 도장 찍어주는 거, 그게 일수. 그래갖고 어머니 일수 그거 계한다고 쫓아다니는데 그게 쉽겠어요? 안 내면 쌈박질도 해야 되고 막 그냥 가진 소리 들어가면서 그 일수를 하는 건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기에 딱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어린 나이지만 일찍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일수돈 받으러 뛰어다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 공부 대신에 일수돈 받으러 다니면서 산수는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형 중에 한 사람은 딴따라를 했대요. 공부를 잘 안 하고 학교 다니는 날수보다 나팔 불고 기타 치는 날수가 더 많아가지고 딴따라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밤무대에 가서 노래를 하고 이런 사람이 됐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교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 하는 감동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글쎄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 교복을. 그래서 입학식에 뭘 입고 가나 보니까 형옷이 있어서 형옷을 딱 입었는데 형옷이 반짝이 옷이고 노랗고 아주 알록달록한 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비도 달린 옷, 그걸 입고 이제 신학교 그 입학식에 딱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딴따라 옷을 입고 딱 간 거예요. 반짝이 붙여가지고 탁. 근데 간 그날 성경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시험을 보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성경은 몇 권인가. 여러분 몇 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랬대요. 아이고 당연히 성경은 한 권이지. 이게 성경 한 권 외에 뭐가 또 있겠어. 그래갖고 한 권 이렇게 썼대요. 근데 틀렸어요. 그 답이 뭔데요? 66권. 성경 도서관이 있나?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입어가지고 다 자기 쳐다보는 데다가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기숙사에 탁 들어갔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기숙사 방에 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나 아니래도 다 목회할 수 있는 목사들 이렇게 많이 불러놓고 왜 나 같은 걸 불렀어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거 설교 다 들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뒤척했대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위대한 목사가 되고 싶냐? 예, 저 위대한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 결심을 해라. 뭘 결심할까요? 그래서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노트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결심하라는 감동 주는 걸 적었대잖아요. 이제부터 성경을 매일 6장씩 읽어라 적었대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적었대요. 영어 단어를 10개를 외워라. 그리고 일반 서적을 10페이지쯤은 읽어야지. 그리고 항상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해라. 이런 걸 적은 거예요 쭉.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거 하는 게 굉장히 막 밀리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면 X표 치는 게 아니라 저녁 때가 되면 아직까지도 못했다 그러면 그걸 다 해놓고 잠을 미루면서라도 그걸 해놓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해나갔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욕지거리하거나 화딱지 나서 불평하면 X표를 칠 수밖에 없는데 그 한 번 X표 치면 밥을 한 끼를 굶기로 했대요. 또 어떤 때는 네 번 있어가지고 하루 그 다음 날까지 굶었대요. 벌로 굶는 것은 그렇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지켰대요. 하나님께서 생활비도 그렇게 별로 없는 이 사람을 도와주셔서 군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 영어 단어를 찢어가면서 사전을 찢어가며 외웠더니 나중에는 거의 사전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목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가난뱅이가 미국 유학까지 갔는데 시골에 있는 아주 그 형편없는 그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강의 첫 시간부터 그 말씀이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이 영어를 외워라 했는데 그 단어를 외워놨더니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나도 그때 그런 결심을 할걸. 제가 처음에 유학 가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섯 장째 노트를 쓰고 있는데 저는 반페이지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나머지 모순 밑에다가는 그림을 그려요. 뿔딱지난 그림 딱 그려놓고 주여 죽겠나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 노트에는 죽겠나이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그냥 가서 영어 단어 다 외웠더니 그게 됐더라는 거예요. 결단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가정에 그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구나.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 결단하고 행동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는 5년 동안 제가 이거를 들고 나오기로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낯설지 않잖아요. 저는 이걸 왜 들고 나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가족끼리 앉아갖고 TV 보면서 에이그 정치가들이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막 코미디하면 낄낄낄낄 웃고 얼마나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그래요. 그 작가들이 쓴 드라마 그거나 보면서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주인공이 어떠고 그게 얼마나 내 수준이에요. TV가 내 가정의 지배자가 되고 가족들의 대화가 TV 보느라고 다 끊어져 있고 수준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앉아가지고 TV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TV가 없지만 여러분 TV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최소한 다 같이 앉아서 찬송 두 곡 부르고 같이 말씀 읽고 그리고서 다 한 다음에 아버지가 먼저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엄마도 얘기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또 기도하고 20분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고 나면 그 가정이 같이 모일 수 있고 영적 대화를 할 수 있고 얼마나 수준이 좋아지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냥 남 얘기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내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 모든 잡동산과 세상의 쓰레기로 던져지는 걸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가지고 쓰레기 같은 생각이나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살아요? 거룩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딱 보면 여기에요. 주일날이 되면 말씀을 적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는 이 만나를 딱 들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책하고 사이즈도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딱 보이게 해요. 하늘 비전 만나 딱 보이게 가지고 우리가 그런 아 저분은 만나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안 들고 다니면 저분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나 보다. 목사님 그거 사러 갔더니 책이 없어 못 샀어요. 죄송해요. 그런 분들은 만나책 표지 앞에 딱 보면 성경 읽어야 되는 순서가 쫙 나와 있거든요. 그냥 성경을 들고만 다니시면 읽고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결단해도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수준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무슨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뭘 사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위대한 것은 이분도요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성깔 있고 생각이 모나고 상처 때문에 부들부들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능력은 받았는데 속에서 인격이 안 돼가지고 팍 터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요? 상처가 많고 사람이 뭐가 났거든. 이 양반이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어떤 외모에 문제가 있냐면 머리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머리숱 부족한 걸 세자로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참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머리숱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로 부족했냐면 뒤에까지 다 벗겨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해가 지려고 하는 뉘어 지는 그런 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베델이라고 하는 데로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계셨거든. 동네들이 나와서 보니까 햇볕에 비춰가지고 반짝이가 뒤에서 팍 보이니까 대머리가 올라간다 대머리가 올라간다 이러고 놀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저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 얘들아 나 머리가 훤하니까 어떻게 밟지? 이러고 웃고 가도 되는데 그 자기의 아픈 데를 콕 찔렀다고 쳐다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암컴 두 마리가 나와갖고 그 동네 애들을 42명이나 암컴들이 막 찢었어요. 42명이나.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성깔이 확.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입장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확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칠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왜 성깔이 나고 왜 분노가 하고 왜 갑자기 입에서 막 거품을 무느냐면 그게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상처가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다 상처는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죽살나게 맞았거든요. 아버님이 안 계셔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말 모질게 때렸어요. 그냥 맞아도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그 맞고 나면 꼭 어머님이 오셔서 꼭 발라주는데 맞을 때는 안 울었는데 발라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부모로부터 받은 아픔, 또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이야기의 아픔들, 왜 없겠어요? 다 있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갖고 나는 뭐라고 누가 뭐라면 못 참아 그래갖고 내가 뭐 돈 받고 하나 확 집어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우리 주님께 그 상처를 내놓고 기도하면 다 해결받거든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가 해결되고 나면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나의 약함에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그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 간증하는 걸 보면 옛날에 부끄러웠던 거, 상처, 그리고 실수했던 거,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서는 간증을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약한데 상처나서 찢어졌던 데가 암으로서 탁 붙으면 거기가 더 강해지고 더 탄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를 그냥 해결 못하고 끌고 다니면 꼭 터져요. 교회에서도 터지고 부서가도 터지고 가정에서 터지고 꼭 터져요. 이게 엘리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점점 변하니까 마침내는 쓸만한 사람으로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롭다고 됐다고만 다 되는 게,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 받았다니까, 아, 나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로워졌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성화돼야 돼요.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가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처와 약함을 내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놓으면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소문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얼레꼴라리 안 해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품에 안고 같이 웃어요. 같이 웃어요. 같이 치료해 가요. 점점 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행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는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옹고집을 부려가면서 있으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충성된 사람. 우리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돌격아 불어! 그러면요, 저 산지 저 고지가 있어도 분명히 내가 올라가면 점령할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의 결과는 승리고 성공이다, 이걸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에이, 그 되긴 뭐가 되겠어 하는 사람은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걸 믿어버리니까 아멘 하고 그것을 아직 갖지는 못했어도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무너진 다음에 무너졌다 이게 아니고 무너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생겼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주는 떠나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확신하고 내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남들 다 베케이션 간다고 바캉스 떠날 때 농부들은 땡볕에서 땀 흘려가면서 거기서 김을 메고 잡초 뽑아내고 벌레 잡고 그래요. 혼자서 그 넓은 들녘에서 혼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을 기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충성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된 자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영적인 생각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맛있게 살만한 인생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실까요? 한번 이 시간에 의자를 한번 딱 붙잡으세요. 의자를 붙잡으세요. 우리의 인생 사례는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마세요. 실패한 나, 연약한 나,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 나를 보지 마시고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여,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가면서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와 같이 처음 시작은 약간 어리숙하고 처음에는 그도 까칠한 사람이고 그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날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길을 걸어가고자 영의 생각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가는 걸 지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엘리사를 장자권을 주는 영적인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최고의 수석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길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도 인생의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생각에 주도적으로 이끌려받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농부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평마요, 이스라엘 병거요, 왕의 고문이요,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위대한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전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만한 인생 살기를 원하셔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내 팔자가 아니고 슬픔을 겪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 아니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어쩔 수 없는 벌과 죄를 짓고 그래서 그걸 지금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건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내가 그걸로 송두리째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는 살만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을 갖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자꾸만 옛 생각을 쫓아가고 과거의 사람과 하나도 변함이 없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옹졸하고 생각하는 것이 고약하고 생각하는 것이 완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여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나를 갈아엎어 주셔서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행동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표정도 바뀌게 하여 주시고 언어가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새것,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수 있는 새것, 축복의 인생, 영적으로 살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질병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 인생을 부유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는 복사서 사랑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쑥 싸서 도리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에 손 얹으세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가슴에 손 얹으세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도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더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만나 주신다고 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 만나려고 왔사오니 왔다 거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변화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단받던 그 자리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불신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야, 세상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갇혀 살게 하는 억울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너하고는 분깃이 없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이제 너는 떠나가고 다시는 장난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영의 생각을 하기로 결심했사오니 이제부터 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 우리가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살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답습하고 옛날 그 구렁텅이에서 계속 같이 한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입에서 절로 찬양이 나오고 얼굴은 웃음길이 얼굴이 있고 생활 속에는 유족함이 넘쳐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묵상 기도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부정적 생각, 팔자 생각, 육신의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게 기회일 수 있어요. 그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행동하고 한번 어쩌다 만나 올리고 한번 어쩌다가 밴드에 올리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길갈에도 가고 베델에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요단도 가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영적 거장이 되고 영적 장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비전께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3층에는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꼭 기도받고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건 방화순 권사님 척추수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 고광자 권사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욱인 장로님 권경혜 권사님 이승옥 장로님 허영순 권사님 어머님 장례를 은혜롭고 아름답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봉 집사님 매주 기도받고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감사한 건 이순덕 권사님 새로운 장막 입주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윤경식 분당 다니엘 교구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에 마음 다하여 감사합니다. 조윤서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학헌금 강학원 장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학헌금을 드리셨고요. 이동욱 장로님 권옥진 권사님 어머님 장례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병렬 장로님 가정에서 고 이인숙 권사님 장례에 십일종금을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왕이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고요.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립니다. 드리는 봉투에 꼬박꼬박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의 제목을 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믿음을 적어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물질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이 물질이 앞으로 거룩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들의 힘이 되고 구제와 선교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면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고 드리고도 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는 자마다 감사가 풍년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열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찬송 한 두 곡 부른 다음에 바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시니까 꼭 직장의 선교의 기도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직장에 아직 안 다녀도 직장에 다니길 원하는 분들도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옹졸하고 딱딱한 굳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부들부들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 착착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사람으로 천배로 백배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 생각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